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 모델의 기준을 바꾸다. 모델 장윤주 씨의 데뷔기 메시지를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 평균 신장 170cm의 우월한 유전자 가족. 네, 아버지 키가 183. 또 어머니가 168. 그래서 저희 딸 셋의 키가 다 170이에요. 예. 그리고 또 딸 부잣집의 막내딸답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옷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았나 보죠? 아무래도 언니가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네. 영향을 많이 받았죠. 그래서 둘째는 항상 잡지를 보니까 옆에서 그냥 같이 따라보다가 영향을 아무래도. 네. 근데 이제 그 동창의 말씀을 이제 빌려 들으면 네.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 코미디의 꿈이 많았다고 이주일 선생님의 성대모사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지금 그 친구 여기 없죠? 예. 예. 잘 갔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런 말씀. 일단 시원하고.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.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실 저의 꿈이 그 개그우먼이었어요. 근데 제가 또 그때 당시 꿈이 너무 많았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고 어릴 때 변호사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뭐 의사가 되고 싶고 너무 꿈이 많았어요. 그 중에서 이제 개그우먼도 있었을 뿐이었어요. 개그우먼에 대해서 반대하는 친구는 없었고요. 없네요. 없었네요. 예. 지금 생각해보면 없네. 한 명도 없네. 한 명도. 중학교 때 이미 그 이주일 선생님이 다 됐다 그러던데. 학교에서 그냥 이주일 선생님으로 통했대요. 그만큼. 한번 보십시오. 예. 아니, 그러니까. 아, 진짜. 이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고 이럴 때냐. 그냥 정말로 장난한 거 아니. 우리가 판단을 네. 해드릴게요. 그 꿈을 미리 붙여서 되는지 아니면 변신하기 잘했는지. 근데 참 또 이런 거 잘못했다가 계속 이런 이미지로 가시더라고요. 안 되네요. 지금 시대 어떤 시대인데. 아이고 아이고 아닙니다. 제가 낚이는 거 아닙니까? 아 낚이는 거 우리가 어떻게 낚이는 거예요. 이미 낚였어요. 아. 살짝만 그러면 맞배기로 네. 수학여행 갔었을 때 한 거니까 다 해보시다고 왜냐면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거니까 이제 네. 진짜 못 풀고 계시네요 제가. 못 풀었을 뿐인데. 착대라. 이 양 하는 거 시원하게. 왜냐면요. 유주 씨는 프로 아닙니까? 아, 몸을 좀. 아, 시동 너무 웃겨. 몸을 풀고. 액션. 아, 콩나물 더 팔고. 아, 나 몰라. 몰랐어. 이게 맛있잖아. 드러났죠? 저희 사장님 저기 다 안 양이시거든. 표정 너무 안 좋으시죠. 아 좋으세요 좋으세요. 이게 왜냐면 그만 유쾌하다는 거지 않습니까? 인간적으로 보니까 더 매력적이네요 진짜. 절대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다. 정말 이런 얘기 나올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. 어떤 분위기로 무릎 아파서가 진행될 거라고 상상을 하셨나요? 그냥 저의 멋진 모습들에 대해서 네. 이야기하러 왔는데 참 또 저의 이런 뒷얘기가 나올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. 그냥 저는 그냥 되게 유쾌한 아이였어요. 아 재미난데요. 저희들이 타임밍스 타고 중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. 네.